가에 대한 나의 비율이 0.6이래. 나에 대한 다의 비율은 9분의 5래. 가에 대한 다의 비율을 기압 분수로 나타내시오. 하! 6학년 때 요걸 딱 해놓은 건 좋아. 지금부터. 많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 잘 따. 잘 따라가해. 가에 대한 나의 비율이지? 네. 요 한국말. 수학적 수식으로 바꾸면. 몇 대면? 누구 대 누구? 나 대. 나 대? 가. 맞아, 안 맞아? 이거 나 대 가지? 네. 맞아, 안 맞아? 낮에 가를 비율로 고치면 가분의 얼마? 나지.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10분의 6이라는 얘기니까. 몇 대 몇이라 쓸 수 있어? 6대 10. 약분하면 얼마? 3대 5. 굿!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낮에 가지. 민서야, 이게 가 안 가? 이해 갔어? 나가. 나에 대한 가, 다의 비율이야. 나에 대한 다의 비율. 차근차근 해볼게. 나에 대한 다의 비율. 한국말로 바꾸면 시작? 다에. 어, 빨간색. 나대 나. 다 대? 나. 나가 되겠지? 네. 그럼 얘는 분수로 고치면 나분의? 나분의 나. 나다. 나.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9분의? 5. 5. 분수로 고치면 몇 대면? 5대? 5대고. 9. 뭔 말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요? 이게 몇? 나다. 나다. 이해 갔어? 네. 그랬을 때, 누구와 누구에 대한, 가와 다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라 그랬지? 네. 자, 보자.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선생님 따라야 돼. 잘 봐요. 세 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뭐 합성합수다라고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건데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A 대 B 대 C가 있는데 A 대 B 대 C를 비교하고 싶은데 A 대 B 대 C를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A 대 B를 주고 B 대 C만 준 거야. 혹은 A 대 B를 주고 혹은 A 대 C를 준 거야. 어, 연결이 안 된 거야, 잘. 그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B를 두 개의 B 이상을 연결시킬게. 그 봐. 가, 나, 다라고 써. 네. 쓰고 나 대 가가 몇 대 몇이야? 나가가 3대 5지. 네. 3대 5지. 네. 됐어요? 이렇게 써줘. 됐어요? 네. 그 다음 나 대 다라고 그랬지. 네. 나 대 다는 몇 대 몇이야? 5대 9죠? 이거 이제 합치면 돼. 어떻게 합치느냐?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공통된 부분의 비를 맞춰주면 돼. 3과 5를 통분하듯이 맞춰주면 돼. 뭘로 통분할까? 15로 통분하면 되겠지? 네. 그럼 얘가 15가 되려면 얼마 곱해? 5를 곱해야 되지? 네. 얘만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가라는 것도 엄연히 분자 분수지. 이것도 하나의 비율이니까. 네. 분모만 곱하면 삐지잖아. 네. 분자도 곱해야지. 그 얘 얼마나? 얘는 25 나오겠지. 여기는 3을 곱하니까 15가 되는 거지? 응.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3. 3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 27. 27.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대? 25대. 25, 몇 대? 15대. 15대. 몇? 27. 더 이상 안 분되지? 아니면 25대, 15대, 27이 정답이죠. 그래서 가에 대한 나의 비, 다의 비. 무슨 뜻이야? 다 대? 가지. 네. 다 대 가라는 건 27대 몇? 25. 25.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 3분의 25분의 20. 25분의 27. 이것이 정답이 되겠지. 왜? 틀렸습니다. 나 틀렸어? 제가 설명해 볼래요. 나대다가 다대가가 5분. 응? 나대다가 5분. 나대다? 잠깐만. 이거 빨간색 틀렸어? 나에 대한 다의 비율 9분의 5잖아. 나다. 나다. 다나죠. 나는. 응? 어? 다나죠. 나에 대한 나가 애 대한 앞에 있잖아요. 나 왜? 어, 다나인데 왜 나다라고 썼어? 미쳤어? 아우, 이상한. 잘못했네요, 선생님. 실컷 설명해놓고. 어쨌든 B를 결합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시계. 여기가 잘못됐지? 여기가 잘못됐죠? 네. 나분의 다라고 썼으니까 선생님 뭐라고요? 나다가 아니라 다? 나. 나죠? 다시 한번 해보면 가, 나, 다 이렇게 쓰고 쫙쫙쫙 해주고 나가가 몇 대면? 나가가 3대 5. 그 다음 다나가 몇 대면? 5대 9. 합쳐주면 9로 통분해야 되겠지? 네. 그럼 얘 9로 통분하면 어떻게 돼? 9가 되고 얘는? 15. 15가 되겠지. 그러면 쭉 내려와서 얘 몇 대면? 15대. 쭉 내려와서 9대. 쭉 내려와서 5가 되겠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가에 대한 나의 비율이니까 가에 대한 가에 대한 그러면 가가 분모라는 얘기지. 가분의 다 다분 몇 대면 몇 분의 몇? 3분의 1. 좀 너무 쉽게 한 것 같아요. 민서 이제 가서 뭐 어떻게 했어? 저는 가에 대한 나의 비율이 10분의 6이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다의 비율이 9분의 5잖아요. 분자를 맞춰줬냐? 아니요, 나끼리 맞춰줬어요. 나끼리. 그 나끼리 맞춰준 거냐? 저는 약분 안 하고 그냥 바로 했어요. 나중에 약분했어요. 나중에 복잡한 걸 대비할 거야. 복잡하게 해주는 거. 비를 합쳐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연습 한번 해볼까? 나 봐봐. 여기서 나가네요. 아, 자꾸 니들 이제 문자 써줘야 되는데. 네. 이제 봐봐. A, B, C의 비율이 있어. 네. 됐어요? 네. 얘가 1대 4래. 1대 4래. 네. 그럼 얘가 2대 2래. 네. 2대 2? 2대 5 한번 해볼까? 그럼 ABC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네. 뭘로 통분해야 돼? 20만으로 해야 되겠지? 네, 20. 얘 얼마 못해? 얘 20대면 얘 얼마 돼? 5. 얘 5대지? 얘는 20대면? 4. 얘 얼마 돼? 8. 그렇지. 그럼 몇 대 몇 대면? 5대? 네. 5대 8대? 8대 20. 이렇게 쓰면. 네. 더하지 말고. 네. 뭐라고? 5, 8, 20 어떻게 해? 무슨 말을 이제 다 한 거야? 얼마나 잘 맞는가?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 되고, 요거는 잊지 말아봐.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요. 그 다음 몇 번?